자,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는데 y는 ex 플러스 a가 이렇게 있다면 나중에 미분감은 다시 배우겠지만 지금은 뭐 미분 아예 안 배웠으니까 여기 최단거리는 어떻게 생길까? 이 직선을 평행이동을 해서 여기 딱 달라붙게 만들어지는 이 점이 최단거리에 여기서까지의 거리를 만들어내겠죠. 그럼 이 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점이랑 여기랑 거리가 루트 5가 되도록 이렇게 구하겠다는 이야기예요. 그런 A를 결정하자.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. 그럼 이 점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?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또이 직선식이 필요해요. 이 직선은 평행하게 당겼으니까 y는 ex 기울기는 알겠는데 y절편을 모르죠. 일단 k라고 놓을게요. 얘랑 접하게 되는 k를 결정하자. 접하려면 당연히 판별식 생각해 볼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둘을 나란히 두고 얘가 근이 한 개밖에 없어요. 한쪽으로 다 넘기니까 x의 제곱 이거 없어지네요. 더하기 3-k네요. 그러면 근이 한개 있으려면 얘가 0 돼야 되죠. b의 제곱 마이너스 4이지. b가 없으니까. 그래서 k는 3인가 보다. 그러면 그렇게 되는 근은 여기서 발생하죠. 얘가 근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게 k에 3 하면 근이 뭐가 되느냐면 x가 0일 테죠. x0을 여기에 대입하면 0, 0, 3 해서 그이 점의 좌표가 0,3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접점 찾았고 이 점이랑 직선이랑 거리가 뭐가 되도록? 루트 5가 되도록 거리가 자, 그러면 이 직선은 한쪽으로 넘겨서 ex-y 더하기 a는 0 두고 거리는 이 1이니까 루트 5 되겠죠. 그 다음에 0,3 0 대입하면 0이고요.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 거리가 루트 5가 된다. 그럼 넘기면 5가 되죠. 절대값 순서 바꿔 적으면 a-3 5가 되고 a-3은 얼마 5 3을 넘기면 플러스면 넘어가서 8될 거고 마이너스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자 그런데 이 점이랑 이게 지금 곡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점을 지정을 하고 거리를 쓴 거죠. 예, 그러니까 얘가 0,3이다. 0,3에서 기울기가 2가 되는 직선 중에 거리가 루트 5인 거는 두 개가 있죠. 요쪽이랑 두 개가 있죠.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답은 아래 거가 답이니까 y절편이 어떻게 되는? y절편이 작은 거를 골라야 되겠죠. 그래서 8이랑 마이너스 2 중에서 작은 거 얘가 답이다. 얘는 아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로 선택을 합니다. y축이 어딘가 있다면 얘는 당연히 뭐 y축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 y절편이 여기 y절편보다 확실히 클 테니까 작은 거를 고르자.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죠.